2020년 12월 11일 디즈니는 투자자의 날 행사를 통해 2021년 공개되는 수많은 디즈니 작품들의 타이틀, 로고, 그리고 공식 예고편들을 무려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난리났어. 네, 이번 시간은 지난 팔콘앤 윈터솔저 공식 예고편 분석 컨텐츠에 이어 새롭게 공개된 완다비전의 공식 예고편을 함께 확인해보고 이번 예고편은 어떤 떡밥과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와, 근데 이건 너무 슬프다. Let's go. 상큼한 사운드와 함께 완다와 비전이 살고 있는 홈타운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난 예고편에 등장했던 아줌마, 아니 한 여자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아그네스로, 여기에 보이는 옆집 수다쟁이 아줌마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분은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마녀 애거사 하크니스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인데요. 애거사는 바로 1970년 원작 코믹스 판타스틱 4 94화에 처음 등장했던 마블 코믹스 최강의 마녀 캐릭터로 이 작품에서 배우 캐슬린 한이 맡게 되었습니다. 1974년 원작 코믹스 어벤져스 128화에선 이 마법사 애거사가 완다의 멘토로 등장하며 완다에게 마법을 가르쳐주고 제자로 받아들이는 에피소드 또한 등장합니다. 완다와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 그리고 사건들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해서 과연 이 인물이 이번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예고편 계속 보실게요. 완다.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완다와 비전. 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스윗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달달한 신혼부부의 모습인데요. 1950년에서 70년대 당시의 미국 홈타운의 모습이 보이고 바로 이곳에서 완다와 비전은 꿈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완다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컵도 닦고 침대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집안일을 아주 개꿀로 하고 있고요. Oh, I don't think that was ever in question. We just don't know what to expect. 다음 장면에선 1970년대 배경의 집 배경이 이렇게 8, 90년대의 컬러풀한 배경으로 뒤바뀝니다. 근데 표정 보니까 왜 바뀌는지는 모르는 것 같죠? 배경은 90년대로 바뀌고 완다와 비전은 이렇게 춤도 추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그려나갑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아기를 위한 요람과 모빌이 보이는데 완다와 비전은 드디어 본인들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Howdy neighbors! Hey bud! 이웃집 친구인 아그네스 또한 90년대 패션으로 바뀌었고요. 은근히 잘 어울리는 장발의 비전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네, 이렇게 인싸 생활까지 해가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완다에게 또 다른 인물이 찾아옵니다. 완다, what's up? Who are you? I don't know. 하지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죠. 이 시점부터 완다가 보는 모습들은 마치 오류가 생긴 것처럼 깨지고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캡틴 마블에 한 차례 등장했던 마리아 램보의 딸 모니카 램보로 배우 티오나 페리스가 이 캐릭터를 맡았고요. 이번 작품에선 우주를 감시하고 외계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원작에서 실드의 국장 닉 퓨리가 창설한 소드가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번 유출된 촬영장 이미지들과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 이 모니카 램보는 이 소드에 소속되고 있는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모니카 램보는 누구냐라고 묻는 완다의 질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완다에게 어떻게 접근한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완다가 속하고 있는 이 가상세계에 알 수 없는 루트로 접근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Wrong here. 이후 완다와 비전은 본인들의 삶에 무언가 이상함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난 예고편에 등장했던 장면에 이어 완다와 비전이 사는 마을은 할로윈 준비에 한창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고 있던 마을의 한 여자 그리고 뒤에서 호박을 놓고 있던 남자가 렉이라도 걸린 것 마냥 같은 패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래 무섭게 완다. Can you hear me? Who's doing this to you? 다음 장면은 다시 70년대의 흑백 배경으로 돌아가고요. 마당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완다의 모습이 보이는데 80년대풍의 라디오에선 이렇게 한 남자가 완다를 찾는 음성이 들립니다. 뒤이어 방충복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 한 인물의 모습이 보이고 네, 이 사람이 완다를 찾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파란 형태의 장벽이 보이는데
완다가 서 있는 장소, 그리고 이 인물이 서 있는 장소는 동일하지만 완다는 여기에 자신만의 가상현실 세계를 만들어 이미 사망해 사라져버린 비전의 존재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속 이야기처럼 한 장소에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형태로 말이죠. 이전에 공개된 예고편의 장면을 보았을 때 이 대체현실엔 에거사의 영향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됐는데요. 완다가 살고 있는 이 가상세계를 이번 작품의 빌런 역할로 등장하는 이 에거사가 완다를 조종하고 관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This is our home. Then let's fight for it. 대체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완다를 구출하거나 혹은 저지하기 위해 앞서 이전 예고편에 등장했던 소드의 무리가 이 지역으로 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소드가 완다의 가상현실로 들어오려는 모습들로 보아 가상세계 속에서의 완다의 행동이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로소 완다 그리고 비전은 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이 공간, 이 시간이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지만 완다는 끝끝내 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완다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다음 장면에선 미군과 함께 앤트맨과 와스프에 등장했던 FBI 수사관 지미 우의 모습, 그리고 토르에 등장했던 달시 또한 모습을 보입니다. 헬기가 날고 있는 이 장면의 배경은 일반적인 하늘 혹은 바다의 색과는 다르게 빨간 색상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네, 완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비로소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파워의 염동력을 사용하게 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면에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당시 타노스에 의한 비전의 파괴를 회상하게 되는 바로 비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드스톤이 폭발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화장기 하나 없이 초췌한 모습의 완다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이전에 행복해 보이는 완다의 모습과는 달리 초점이 없는 눈동자를 하고 있는 완다인데요. 이 신에서 완다는 세상에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느낌입니다. Well, I think we handled that well. 마지막 장면에선 다시금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며 신기루와 같은 완다와 비전의 행복한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네요. 케빈 파이기는 완다 비전을 통해 완다 막시모프만큼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은 캐릭터는 없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예고편은 정말 이뤄질 수 없는 완다의 현실을 아주 비극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고편의 끝으로 갈수록 너무나도 극명하게 비극적인 모습을 걷고 있는 완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향후 개봉하게 될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에서 완전히 흑화하여 마녀가 된 완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초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모든 마블 작품들에서 심심찮게 보여주고 있는 멀티버스의 배경들이 닥스2에서 또한 완다에 의해 폭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다 비전의 배경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시간대를 그리고 있고 지난 2019년 가을 크랭크인데요. 2020년 3월 모든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엔 엑스맨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퀵실버, 배우 에반 피터스가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 엘리자베스 올슨의 출연이 확정되었죠. 또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속편은 이번 완다비전과 내용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해서 마블 팬들의 수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며칠 전에 완다비전의 공식 포스터 또한 공개되었고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 이 작품의 홍보물이 공개되고 있죠. 지난번 시리우스 XN과의 인터뷰에서 비전의 배우 폴 베타니는 완다비전을 촬영했을 때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썰을 풀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틀 만에 생방송 스튜디오 관객들 앞에서 첫 회를 찍었어요. 50년대 쇼 중 하나를 찍었을 때와 정확하게 똑같이 찍었는데요. 딕 반다이크 쇼나 왈가닥 루시 같은 작품이요. 정말 스릴 넘치고 재밌었답니다 라고 밝혔고요. 네, 기존의 마블 작품들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시트콤 형태의 연출을 보이게 될 완다비전인데요. 완다비전은 마블의 디즈니 플러스 첫 드라마로 공개될 예정이며 첫 공개는 바로 한 달 남짓 남은 2021년 1월 15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디즈니는 내년 하반기 시점에 디즈니 플러스를 국내 런칭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이고, 반년은 기다리라고? 그럼 전 로키의 예고편 분석 컨텐츠로 다시 올게요.